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돌이여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총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떼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떼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두 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열두 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은 먹은 남자는 오천 명이었더라.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들을 보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병도 고쳐주시고 또 한센병 환자도 치유되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소경이 눈을 뜨고 뭐 이런 기적의 이야기들도 대단하지만 오늘 본문에 있는 것 같이 남자만 성인 남자만 5천 명을 동시에 먹인 이 대형 사건은 우리가 어떤 배경에서 시작됐는가 하는 것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남자만 5천 명이면 여성과 아이들까지 합치면 최소한 12,000 명, 어떤 사람은 2만 명까지 보기도 합니다. 지금도 보면 물론 지금이랑 다를 수 있지만 교회 여성들이 좀 많잖아요. 그래서 이 정도 사건이라면 요즘 시대에도 아마 최소 6개월 전부터 기획을 하고 준비해야 될 겁니다. 그러면 태초부터 하나님은 오병이어를 계획하고 계셨을까요? 그런데 오늘 기적 이야기를 보면 미리 준비되고 미리 딱 머릿속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할 것이다 잘 짜서 만든 그게 아니고 물론 하나님의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그 섭리와 경륜 속에는 들어 있었겠죠. 그러나 이게 지금 잘 미리 만들어 놓고 딱 짜놓고 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 순간적으로 그때 딱 일어난 일입니다. 인간적으로 말하면 우발적이고 돌발적으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배경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너무 막 사역에 바빠서 제자들이 쉴 틈이 없고 식사할 시간도 없었기 때문에 쉬는 시간이라 그럴까요? 네, 쉬는 시간입니다. 휴가를 떠나는 시간입니다. 사람들을 피해서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한적한 곳으로 이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31절에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32절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을 보더라도 쉬기 위해서 이동 중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또 사람들이 또 몰려온 겁니다. 제자들이 너무 지쳐서 쉬어야 되는 것 그런 것 생각 못하고 그냥 막 너무 사람들이 말씀에 갈급하고 치료에 갈급해서 또 몰려드는 거예요. 큰 사역을 마치고 좀 잠깐 쉬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휴식 시간이 지금 깨져버린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34절에 이 위대한 기적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정확히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무리가 목자 없는 양 같이 인하여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불쌍히 여기심. 이 마가복음에 여러 번 기적이 나타날 이 직전에는 예수님이 항상 불쌍히 여기사가 나옵니다.
사실 예수님을 보내시고 십자가에 박히신 것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긍휼인데 불쌍히 여기심. 우리도 한 영혼을 보고 불쌍히 여길 때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아픔으로 표현이 됐잖아요. 마태복음 9장 끝부분에. 그럴 때 이제 복음 전도가 나오고 그 영혼을 향한 희생이 나오고 그럴 때 하나님이 기적도 베푸시고 그런 거죠. 기적은 지금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을 내가 보여주지 자신의 신성을 과시하겠다는 그런 생각에서 치밀하게 계획하고 내가 좀 이런 사람이야 하면서 보여주면서 자신이 이제 사람들 앞에서 뭐 인기를 얻거나 인정받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닙니다. 이 기적의 출발은 오직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시는 목자의 마음에서 비롯됐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적을 내가 일으켜야지 라는 것이 기적을 위한 동기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교회가 얼마나 위대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보여주자. 기독교가 얼마나 놀라운 권세를 가지고 있는지 보여주자. 예수의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지 과시하려고 기적을 베풀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실 때, 기적이 나타날 때 결코 그것이 동기가 된 적이 없습니다. 기적의 시작은 열정이 아니라 불쌍히 여김, 긍휼, 하나님의 사랑, 자비 이것으로 출발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적은 위대한 기독교, 위대한 예수님, 위대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려는 열정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한 긍휼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저 영혼들이 결코 지옥 가서는 안 되는데 저 영혼들이 지옥 가서 영혼이 불타는 그곳에서 고통스러울 텐데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이 세상의 물리적인 법칙, 질량 보존의 법칙을 뛰어넘으셔서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 위에 역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연 질서를 만드시고 가능하면 이 질량 보존의 법칙을 만드셨기 때문에 이것을 지키세요. 그러나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법칙을 초월하시는 겁니다. 기적은 하나님께서 자기 과시나 마술사처럼 뭐 장난치는 장난이 아니죠. 기적은 오직 백성을 불쌍히 여기는 그 사랑 때문에 나타난 결과고 열매입니다. 그래서 기적의 동기는 하나님의 위대함을 한번 드러내보자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저 백성을 불쌍히 여기는 사랑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불쌍히 여기는 기도, 불쌍히 여기는 섬김, 그 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실 때 하나님은 자신이 만드신 법칙을 초월해서라도 우리를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기적은 사실은 사랑입니다. 사랑. 아, 사랑 때문에 시작됐고 사랑으로 채우시는구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채우시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기적은 위대한 비전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고 이렇게 시작된 위대한 기적의 도구는 무엇이었는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제자들이 가지고 온 오병이어가 담긴 소년의 도시락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어떻게 많이 생각을 하냐면 우리가 오병이어에 대해서 생각하면 감상적인 그런 감흥이 있습니다. 한 소년이 도시락을 예수님께 올렸을 때 위대한 믿음의 역사의 도구가 되었다. 참 낭만적으로 들리죠. 그래서 어떤 마음의 결단을 요구합니다. 그래, 주님 앞에 이 작은 것이라도 올려드리자. 이 소년처럼 이런 작은 것도 도구가 될 거야. 그 말을 자체는 맞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게 도구가 된 게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의 작은 것을 믿음으로 올려드릴 때 그 작은 것을 통해 위대한 일을 하시는 거 맞습니다. 도시락을 내놓은 한 소년의 마음도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요한복음에 나오는 6장에 나오는 오병이어라든가 다른 거하고 이렇게 사복음서랑 맞추어 보면
오병이어를 예수님 앞에 들고 온 제자들은 이 작은 것이라도 사용해 주십시오라는 믿음으로 들고 나왔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를 주의 깊게 살펴보면 때가 저물자 제자들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었으니 무리로 보내어 마을로 가서 뭘사 먹게 하십시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한글 번역은 그래도 꽤 점잖게 표현을 한 건데 원래 원문을 보면 2인칭 명령형을 사용합니다. 누가 했겠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명령을 한 겁니다. 정말 있는 그대로 표현을 하면 무리를 보내버리십시오. 명령형이니까 무리를 보내버려. 이게 더 정확한 번역입니다. 무리를 보내버리십시오. 우리 좀 쉬려고 했는데 몰려오고 먹을 것도 없는데 예수님 어쩌자는 겁니까? 보내버리십시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태도는 굉장히 불손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37절에 뭐라 그러십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냥 돌려보냅시다. 각자 가서 사 먹게 하십시다. 그러니까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 하냐면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그거 뭐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도 누구 코에 붙이겠습니까? 말도 안 된다는 반응을 보입니다. 믿음으로 이거라도 사용해 주십시오.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이 기적을 베푸시옵소서. 이런 믿음으로 행한 게 전혀 아닙니다. 전혀 불신앙이었고 우짜자는 겁니까? 이렇게 했어요. 요한복음에 나오는 안드레가 소년의 도시락을 갖고 온 것을 가지고 안드레는 믿음이 있었다. 뭐 어느 유명한 세계적인 목사님이 그 설교를 많이 하셨죠. 그러나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뭐안 됩니다. 그러니까는 너희에게 떡몇 개나 있는지 한번 보라 말씀하시자 제자들이 아예 도시락을 들고 옵니다. 오병이어가 있다는 거죠. 야, 요거 찾아냈는데 이걸 가지고 기적을 행하십시오 하고 드린 게 아닙니다. 이때 제시된 오병이어는 믿음의 상징 아닙니다. 도저히 이 많은 사람을 먹일 수 없다는 불가능의 증거로 제시된 거예요. 예수님, 요거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먹일 겁니까? 이런 거예요. 이것밖에 없으니 이들을 먹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데 어떻게 이걸 가지고 이 사람들을 먹입니까? 말도 안 됩니다. 절대, 그러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러니까 이거밖에 없는데 절대 우리 힘으로 할수 없습니다라는 분명한 증거 자료로 제시된 거예요. 이거밖에 없어 우리가 할수 없으니까 주님이 행하시옵소서 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믿음으로 드려진 것도 아니고 지금 도저히 불가능합니다라는 증거로 제시된 것을 기적의 도구로 바꾸셨다는 겁니다.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은 도구가 될수 없는 것이라고 여겼던 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일을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겁니다. 물론 늘 이렇지는 않습니다. 믿음은 이것은 믿느냐? 예, 제가 믿나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면서 그 믿음을 가지고 역사하시죠. 그러나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했는데도 특히 오늘은 불가능의 증거로 제시된 도구를 사용하셔서 기적의 도구로 하나님이 삼으신 것을 봅니다. 불가능의 증거를 기적의 도구로 삼으시는 분이 바로 우리 구원자 예수님입니다. 오늘 하나님 나에게 이것밖에 없습니다. 절대 되지 않을 겁니다. 보세요. 이게 증거입니다. 다 떠나고 나만 남았습니다. 뭐 이렇게 한다든가 다 망하고 이것밖에 없습니다. 나 병들고 다 지쳤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실패했습니다. 버림받았습니다. 나는 머리가 나쁩니다. 나는 절대 할수 없는 인간입니다. 못합니다. 이 꼴을 보십시오. 내 꼬라지를 보십시오. 이게 증거입니다.라고 말하는 것 말을 할지라도 주님은 그래? 그러면서도 주님은 불가능한 우리 마음. 모세도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나는 입술이 둔한 자니다. 하는데도 주님이 보내셔서 역사하셨지 않습니까? 우리도 주님 앞에 다 이제는 지나가고 다 모든 것이 절망입니다. 나 포기했습니다. 하는데도 하나님이 기적으로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될성부른 푸른 잎사귀가 아니고 싹수가 노란데도 저는 썩수가 노란 사람입니다. 하는데도 주님은 역사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그런 사람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이신가를 드러내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희망 잃은 백성들이 있고 아무 희망도 보이지 않는 현실이 오늘 본문입니다. 하지만 믿는 것조차도 불가능의 증거만 가득할지라도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는 주님의 마음만 있으면 기적은 시작된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도 못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상황도 그 불가능의 증거도 주님은 사용하셔서 기적의 도구로 승화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치명적인 절망 속에서도 우리는 주님이 하시는 소망을 우리가 찬양하고 노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싹수가 노란 우리를 통해서도 큰 숲을 이루시고 우리를 향해서 그런 꿈을 꾸시는 주님을 기억하고 우리를 절망케 하는 모든 불가능의 증거가 주님 손에 올라가면 기적의 증거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주님 앞에 기도로 부르짖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참 예수님과 제자들이 너무 바쁘고 피곤하여 잠시 쉬려고 하는 상황에서도 몰려오는 무리들을 귀찮아하고 짜증내지 아니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을 가지시고 자신의 쉼을 깨는 그 무리들을 통해서 향해서도 주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으로 먹이시고 그들을 품으시고 돌보시는 것을 봅니다. 그때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제자들은 믿음도 없었고 상황의 모든 것들을 돌아봐도 불가능한 것 투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들의 불신앙, 불가능을 제시하는 그 증거를 오히려 기적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역사하시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렇습니다. 얼마나 주님 앞에 나의 상황을 보면서 나의 환경을 보면서 불가능하다고 불가능하다고 주님 앞에 우리는 그렇게 한숨 섞인 그런 어조로 주님 앞에 불평 원망하듯이 우리는 얘기하지만 주님은 그런 가운데서도 기적을 베푸시고 주님께서는 놀랍게 일하시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가지고 저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눈물을 보고 저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나간다면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일하시고 하나님은 기적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새신자 이명숙 씨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강동철 집사님, 박순영 집사님, 또 오영 권사님, 김영애 권사님을 비롯해서 하나님 여러 환우들을 치료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권능이 함께하시고 우리 마천교회도 우리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무의식 속에든 의식 속에든 불가능하다고 우리는 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마음 속에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붙들리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다고 하는 믿음 가지고 교회가 일어서고 교회 학교가 일어서고 하나님이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다가